보인다. 예. 저기 각본집 들고 계시는 분한테 일단 기회를 한번 드리죠. 각본집 때문에 그 질문 잘 드리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일하게. 네, 마지막 장면에서 혜준이 자신이 했던 말을 되풀이하면서 약간 뭔가 깨달았다는 표정을 짓고 실제로 각본집에도 그렇게 써 있는데 사실 그 말을 혜준도 설애한테 했고 마지막에 설애도 혜준한테 했는데 그 순간 혜준이 깨달은 감정은 누구의 감정이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둘 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내가 어찌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그 설애가 무엇을 뜻했는지 그때 깨달은 것이기도 하고 또 설애가 그걸 돌려준단 말이에요. 그 전화 바다에서 건진 전화 다시 버리라고 더 깊은 데 버리라고 그 말도 역시 설애의 큰 사랑의 표현이구나 하는 것도 깨닫고 둘 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딪힌 말씀 없으면 또 손 들어주시면 조금 네 핸드폰 뭐 불 켜고 난리났네요. 일단 조금 앞으로 내려오시죠. 예 앞으로 내려오셔서 저기 가운데 지금 손 흔들고 계신 남자분 네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누가 나온지 잘 구분도 안 가요. 그냥 막 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네, 설애가 드라마에 대한 대사를 인용해서 많이 혜준한테 말을 하는데 2부에서 혜준한테도 드라마를 인용해서 말을 하는데 그때 혹시 혜준이 설애가 드라마 대사를 인용해서 말하는지 의식을 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뭐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을 수도 있겠지만 알았다는 단서는 없고 모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한 분 정도 이쪽에 더 기회를 드릴게요. 예, 조금 더 내려오시죠. 예, 조금 더 내려오셔서 여기 C열 네. 네. 네, 여자. 네. 일단 두 분 만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모래성이 마지막에 이제 쌓았다가 붕괴되는데 저는 그게 혜준이 어쨌든 그 미결 사건을 풀어내게 된 단서를 모두 가지게 됐지만 결국에는 설애를 잃게 되면서 붕괴되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만들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 모래 더미 비록 모래 더미지만 명백히 산의 모양이고 그것이 바다에 쓸려가면서 붕괴 글자 그대로 붕괴되는 형상을 보이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네. 자 이제 앞쪽으로 다시 오시죠. 예. 이제 이쪽 계신 분들한테 기회를 안 드리면 좀 맞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쪽으로 오세요. 네. 친절한 스태프분의 마이크를 이쪽에 계신 분들께 갖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거기도 있어요. 아 일단 여기 맨 앞에 계신 남자분 예. 너무 힘들다 시키는 게 예. 혜준이 그 실체 설애의 실체를 알고 설애를 만나러 왔을 때 그 설애가 급하게 녹음기를 켜는 장면이 그때 설애의 심정 어떤 의도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게 좀 궁금합니다. 그때 이제 혜준이 이제 자신의 범행을 고백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이걸 녹음하려고 한 게 아닐까요? 이렇게 증거를 인멸하고 그 말을 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중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걸 막으려고 설애가 그 처음 취조를 당할 때 혜준의 반지를 보는 포커싱이나 또는 혜준이 그 범인을 잡기 위해서 나갈 때 오빠 PC방 검색해서 나갈 때는 그때는 관심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녹음기를 켤 때는 관심이 아니라 의심이었나라는 생각을 저는
설혜는 이미 들어올 때부터 공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고, 아 이거 잘못되면 오늘 뭐가 잘못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혜준의 말을 듣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뭔가 결정적인 얘기가 나올 것 같을 때 이렇게 대비한 거죠. 시작은 그러했으나 나중에 이제 그 녹음을 계속 들으면서 조금씩 마음의 변화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에 계신 분들은 일단 두 분을 가까이서 보는 행운을 누렸으니까 그런 행운도 누리지 못한 그 불쌍한 맨 뒷열에 맨 구석자리에 계신 분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구석에 계신 분. 네, 영화 잘 봤습니다. 두 분이 박찬호 감독님이 지금 드라마를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두 분이 계획하고 계시는 장편 영화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계획은 언제나 하고 있지만 얘기가 생각나야 되기 때문에 네, 뭔가 해야 되겠다는 계획만 있지 구상된 소재나 스토리가 아직은 없어요. 감독님 미국에서 힘드실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찍고 계신 작품으로 이제 지쳐갈 때쯤 시나리오 테라피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내려오셔서 저기 두 손으로 동그라미 만든 분께 기회를 드릴게요. 그리고 아마 질문 이 정도 속도라면 중간에 선물 다 떨어질 거예요. 예, 선물이 없어도 손을 드시는 분은 찐팬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자, 네, 영화 잘 봤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혜준은 설혜한테 한 번도 사랑한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반대로 이모 씨는 설혜한테 약간 반복적으로 사랑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감독님과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아한다와 사랑한다의 차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동안 답변 가능한가요? 이모신이 사랑한다고 할 때 그 무게감이 너무 잘 느껴지죠. 얼마나 가볍게 사람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근데 제가 철학과 나왔는데요. 철학과에서 배운 게 정말 없지만 딱딱한지를 생각해요.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걸 구별해서 꼭 써야 된다고. 사랑은 말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보여줄까? 그게 이 영화의 목표 지점이잖아요. 그때 사랑이라는 말에 가벼울 수 있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이모신이 계속 그렇게 말한 것 같고 저는 한 존재가 여기서 이제 사랑의 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거죠. 한 존재가 다른 존재한테 모든 것을 내려줄 수 있는 상태,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저 그 혜준이 그 이 핸드폰 받아버려라고 말할 때 얼만큼 사랑하는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 여자가 이렇게 잘못한 거를 빨리빨리 해야겠다, 어떻게 해야겠다, 빨리 전화기도 바꿔야 되고 유심도 바꿔야 되고 너무 바쁘고 해서 몰랐을 것 같은데 그런 종류의 행동들이 저는 사람인 것 같아요. 감독님은 패스하시는 건가요? 네. 자, 그쪽에 한 분 더 드리고 다시 이쪽으로 넘어올게요. 이쪽에 예. 그 바로 옆에 계신 여자분이요. 예. 그 다음에는 여기서 시켜드릴게요. 예, 정 가운데. 예. 아이스크림처럼 은유적으로 표현한 음식이 또 있는지. 아이스크림은 전혀 은유 아니고 저 아이스크림 너무 좋아하고 고등학교 때 너무 베스킨라빈스 좋아해서 엄마 대학 가면 꼭 베스킨라빈스 알바하려고 했는데 키도 작고 해서 잘 안 된 기억이 있고요. 저희 엄마가 제가 우울하면 사다 주시고 아침 밤에 이제 한 통 다 먹고 밤새 설사하고 이런 적도 많아. 네, 좋은 대답이었습니다. 정 가운데에서 예, 그 여기 그 두 손 흔드는 분, 저 어쩔 수 없어요. 이 조명 때문에 안 보여서 최대한 제 눈에 띄도록 해주시면은 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설의 가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설혜가 처음부터 가발을 쓰고 나오는 게 아니라 중후반부부터 쓰고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이포에 있는 고급 펜션 같은 경우에는 화장대에 가발을 진열해 두잖아요. 혹시 그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 뭐
의미라기보다도 그냥 이제 이 부에 가서 이모신과 살게 되면서부터 서대는 좀 다른 사람처럼 보이죠. 그래서 자꾸 변화는 변장까지는 아니지만 하여간 자주 자기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되고, 또 그 호미산에 갈 때 쓴 가발은 특별한 용도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중국 시절에 엄마 돌아가실 때 그때의 머리 모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또 가운데 한 분. 네. 아, 저기 손피켓 드신 분이 있군요. 뭐라고 쓴 거예요? 네. 그 질문하시기 전에 뭐라고 썼는지 한번 읽어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부끄러운데. 아니, 읽어주세요. 아니면 질문기 안 드립니다. 두 개인데요. 하나는 어린 감독 그 정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아, 네. 박찬욱 63년생입니다. 이거는요, 소경 씨는요, 그리 꼿꼿해요 라고 써있어요. 자, 이제 질문. 네, 질문은 각본을 읽어보니까 편집 도중에 없어진 대사나 그리고 들어가지 못한 장면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장면은 없어서 좀 아쉽다, 이 대사는 좀 없어서 아쉽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저도 오늘 각본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살짝 읽어봤는데 그게 아쉬웠어요. 설애가 원래는 진짜 외할아버지랑 피가 섞이지 않았고, 그 입양을 외할아버지가 엄마를 입양해서 키웠다는 설정인데, 이제 그것에 대해 추궁하니까 피보다 그 우리가 같이 항일운동했다는 것이, 이제 그건 가로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냐, 내가 누구보다도 이 땅에 살 자격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괜찮더라고요. 있었으면 이 여자의 자부심이 정말 또 실체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봤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시작할 때 수환하고 둘이 등간기 타고 올라갈 때 나누는 대화, 그거 좀 웃기다고 생각했는데, 예, 그거 좀 아까워요. 네. 자, 이쪽에 또 예, 저기 갑본집 들고 계신, 그 갑본집 맞나요? 예, 뭘 들고 계시는데? 아, 시간이 없네. 그 설애가 어항을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어항의 물고기도 파란색이고 설애가 입는 옷도 파란색이 많은데 혹시 의미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 색깔을 맞추려고 한 거고, 예, 뭐 근데 파랑이 특별히 무슨 뭐 어떤 상징이냐라고 하면 뭐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 청록색 옷을 아주 특정적으로 대사로까지 해서 설정을 했으니까 그게 다 이제 그 범위 안에 있는 거죠. 파랑, 초록, 청록 그런 것이. 그래서 그 원래 또 설정에서는 설애가 매일 요일마다 다른 할머니를 돌보러 다니잖아요. 그럴 때 다니는 집마다 거기에 물고기나 새나 뭐 이런 것을 자기가 갖다 줘서 그 혼자 사는 노인들이 외롭지 않게 뭐 집마다 그런 걸 둔다라는, 그거는 뭐 영화에 표현되기 어렵고 뭐 다 봐주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끼리는 설에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탕배우에게도 설명을 했고, 그래서 물고기도 있는 거거든요. 그 월요일 할머니 집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편집에서 없어졌지만 금요일 할머니 집에도 물고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물고기의 종류나 색깔을 정할 때 설애가 있는 옷하고 일치를 시켰죠. 각본했을 때 많은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데, 물고기랑 새는 설애가 비록 사람을 죽이지만 사실은 살리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먹이를 주고, 고양이한테도 먹이를 주고,
설의 어떤 심정을 보여주고 싶었긴 한데 그 이미지를 이제 스틸컷으로 잡고 보잖아요. 아름다운 이미지기도 하고 물고기를 들여다보다 보는 장면이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도 마치 혜준을 가둬놓고 바라본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프레임 안에 혜준이 이제 계속해서 헤매는 그런 프레임 밖에서 설애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영화가 끝나는데 왜지? 이런 이미지가 겹쳐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파란 물고기가 이제 지느러미가 굉장히 큰데 그게 하늘하늘 움직이는 모습을 이제 잡으려고 찍을 때 애를 많이 썼는데 나중에 후반 작업할 때에도 그 파랑이 아주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도록 그 DI 색보정할 때 거기만 특별히 밝히고 채도를 높이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역시 그 수면 클리닉에서 혜준이 혜준을 상대하는 의사의 뒤에 모니터에 비치는 해파리의 영상하고도 연결되고 또 당연히 설애가 재워줄 때 얘기하는 해파리 이야기 또 설애가 바다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구덩이에 들어가서 말하자면 우리 탕웨이 배우의 표현대로라면 설애는 해파리가 됐을 것 같다 라는 그렇게 자유롭게 무게 없이 중력도 못 느끼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유영하는 그런 그런 무슨 영혼 같기도 하고 정령 같기도 한 그런 존재가 됐을 것 같다라는 것하고 다 연결되는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물고기가 마지막 시간을 네, 다 먹었습니다. 지금 더 질문을 받기가 이게 다음 상영이 있어서 또 질문을 받기가 힘들어졌어요. 혹시 청록색 옷을 입으신 분 있으면 기회를 드릴 텐데 선명한 녹색은 보이지만 청록색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일단 질문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고요. 저 예전에는 옆에 계신 분처럼 영화를 만드는 창작자들이 투수라면 그리고 그들이 던지는 공이 작품이라면 저의 자리는 심판이라고 생각한 적이 많았었어요.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나는 판정하는 사람인 것 같다. 최근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건 포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야구 좋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좀 든든한 포수가 있으면 창작자들이 조금 낯선 궤적의 변화도 놓고 던질 수 있고 새로운 투수가 던지는 좀 새로운 구질의 변화구를 잘 받아주는 포수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기 오늘 그 계신 분들이 이 두 분께는 좀 믿음직한 포수의 역할을 해주시는 관객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10번 이상씩 많게는 두 번, 세 번 봐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두 분이 다음에 또 마운드에 섰을 때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새로운 시도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진행을 했고요. 그 질문 기회 많이 못 드리면 전 좀 제 책임이니까 제 욕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께 두 분의 인사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대사 있는데 잊어버리고 말씀을 못 드려서 그걸로 대신할게요. 그 설의 대사인데 호신이 우리 사이 괜찮은 거지? 라고 했을 때 사이는 됐고 이사나 가자 라고 합니다. 제가 아주 각별히 좋아하는 대사고 제가 설의 같은 사람이 한국어가 서툰 사람이 그런 말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스스로 뿌듯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흐뭇한 마음이 들고 저는 이제 내일 모레면은 미국으로 일을 하러 이제 1년 반 정도 일정으로 떠나기 때문에 이사나 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 시나리오를 쓰면서도 이 시나리오가 시나리오 안에서 끝나지 않고 관객들이 의미를 완성해 주어야만 하는 영화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를 결국 깨닫지 못한다면 사실 그 2시간 동안 달려온 영화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관객들을 그렇게까지 믿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영화의 의미를 잘 완성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믿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관객들이 너무 행복하고,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나가실 때 모든 분들께 선물이 있다고 해요. 뭐죠? 설혜가 먹은 핫도그, 그 다음에 설혜가 바른 립밤, 그리고 또 하나 뭐였죠? 네? 네? 아, 그리고 엽서 세트. 네, 나가시는 분들 다 드릴 테니까 질서 있게 받아가시고요. 감사합니다. 저의 인사를 대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